실리는 이제 저희가 수만 가지 장난감들을 사줬었는데 결국 가지고 노는 건 병뚜껑밖에 없더라고요. 페트병 콜라 사면은 들어있는 그 페트병 뚜껑. 그 저번에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3D 펜 장인이에요. 정교한 작업이거든요. 병뚜껑 만드는 게. 그 사나고치나 다른 장인들도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 거예요. 지금 스케치를 좀 해야 돼요. 뭘 만들어야 되는지. 빨간 밑바탕. 필라멘트. 이거 이제 빨간색 뚜껑 될 거고, 이게 하얀색 칠리 쓸 거. 이제 이름 쓸 거예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사나고 님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네, 사나고 영상 보고 산 거예요. 아이고. 지금 나왔어. 그러면 뚜껑 준비하고. 자, 이제 그다음에 칠을 달아올게. 알로? 가죽. 들어가요? 네. 아, 뜨거워. 자, 여기 보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? 125, 127, 자, 181. 자,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. 진짜 콜라 들은 게 맞나? 이거는 장인들만 할수 있어. 아니면 이거 세우고 여기 나머지 공간을 채우는 건요? 근데 높이가 좀 다르죠, 높이? 높이가 그치, 칠리야. 칠리가 가지고 놀려면 좀 낮아야 돼.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마감이 중요한데 왜냐면 고양이가 갖고 놀 거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돼. 자, 어때? 네가 보기엔 어떤데? 되게 비슷한데? 이게? 응. 더 묵직하고. 자, 그러면 자 다음 스텝. 인두가 달궈졌는지 보려면 냄새 맡아보면 돼. 받친다. 코에다가 그걸 대고 있어. 안 돼. 자, 표면의 텍스처를 만들 때는 아, 시커매. 여기다가 이렇게. 오, 들어간다. 씨. 끝. 이건 뭐 이렇게 넣어서 여기 매듭을 묶으면. 뭘 잡으려고
같은데. 광정막기 하지. 깍지도 난다. 소리가 이렇게. 털을 한 움큼 흘리고 가셨는데? 난리 났어 지금. 찔리야. 털 이만큼 먹었어. 얼굴 빨고 난리 났어 지금. C. 니 거다 이거야?